감사합니다. 아니 진짜 아까도 원래 이제 영상이 나갈 때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. 원래는 그 현장 당일까지도 맞아요. 그 어떤 참고 그 영상이 없었다. 그 맞아요. 추억을 그리는 아침 영상이. 아침밥상이랑 시골 영상 할머니 할아버지 영상이 원래는 계획이 안 돼 있었고 아. 그냥 박군이 옛날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현대식의 그 장면들만 원래 계획이 돼서 그날 다 찍고 네. 그날 이제 회사 대표님께 건의를 드려서 아, 대표님 저 사실 좀 힘들겠지만 이거 어. 꼭 넣고 싶다. 왜냐하면 이게 발매일이 얼마 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. 너무 급했는데 대표님 좀 꼭 넣고 싶습니다 해서 하루 만에 바로 협의를 다 하고 제가 행사 내려가서 아, 이 옷도 사고 머리도 또 네네. 레고도 레땡도 사서 주고 맞아요. 머리. 맞아요. 그걸 이제 그걸 했죠. 합의를 봤죠. 왜냐하면 조카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치. 또 머리 이제 빠박머리 하면은 학교 가서 또 부끄러우니까 놀림 당할 수도 있고 예, 삼촌이 머리 자르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그 레땡땡 장난감 사달라고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합의를 받죠. 진짜 그림이 너무 좋고 네네. 또 그걸 보면서 회상하는 그 느낌이 진짜 좋아요. 아, 선배님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 회상하는 것도 너무 잘 맞아떨어졌고 맞아요. 선배님한테도 그 특장 선배님도 그 이제 집이 지금 아무도 안 살고 계시는 집이에요. 이제 차가집 바로 옆집인데 네. 옆에 막 한지도 다 떨어져 있고 막 그랬는데 선배님한테 부탁해서 일요일 주말 다 반납해서 선배님이 보수 다 해주고 형 이거 요거 좀 해주고 요거 좀 해주고 다 세팅해주고 거기 있는 이제 그 뭐 배추라든지 뭐 말려져 맞아요? 있는 시래기랑 이런 것들 다 차가집에서 다 가지고 간 거. 와. 근데 이제 저한테 가져가기 전에 한번 저한테 검토를 받아주시고 컨펌 받고 형님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. 형 요거 괜찮습니다 해주세요. 요강도 저거 몇십 년 된 요강 집에 쓰던 거. 야. 근데 오게티가 하나 생겼어. 뭐가 너무 궁금해요. 뭐죠? 뭐에 그 중에 뭐가 있어요? 너무 정말 완벽했는데 미장센. 박군 그 이거 뭐라 그러죠? 이거 앞에 뭐라 그러죠? 이거를 박군 앞에 그 CD 앞에 그거를 자켓 뭐라 사진? 자켓 사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, 여러분. 자켓 사진 뭔데요? 아 밝힐 수 없어요. 밝혀주세요. 자켓 사진에 보면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. 아 빨리 얘기해 주세요. 잠깐 천태만상에서 깝니까? 까주세요. 처음으로 지금 이 사실도 저기가 70년대 한 중반 정도인데 요즘에 나오는 크로 시작하는 슬리퍼가 하나 보여요. 우리 영진 우리 조카 이름이 영진인데 중평초등학교 다니는 영진인데 영진이 슬리퍼가 보여가지고 아이 이 또한 이슈다. 야, 너무 급하게 이게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아 그것도 못 봐가지고 70년대 중반의 배경인데 거기에 예, 크로 시작하는 슬리퍼가 있어요. 구멍 빵빵 뚫린 맞아요. 거 정말 편한 거 그거가 있고 야 이거 여러분 예. 자켓 지금 그 사진을 예. 얘기해 주셨는데 앨범도 구매하시면은 직접 그걸 보실 수 있다는 맞아요. 거잖아요. 사실 앨범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는 아직까지 없고 네네. 혹시라도 박군 만나면 제가 이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 진짜 예, 박군 사단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뭐 어떤 그 뭐라죠 그 경품 같은 거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사진 찍어서 인별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거기에 네. 동그랗게 이렇게 아, 가져왔습니다. 야 이거 자, 야, 이거 어디도 안 깐 건데 이거 앨범 한번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.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여기가 쭉 나옵니다. 아침 밥상 지금 네. 줌 들어갑니다. 그 카메라 영진이 쫙. 조카 밑에 수레빠가 있네요. 여기가 슬리퍼가 여기에 이게 아 곤색깔 크록땡이 지금 네. 여기 같이 배치되어 맞습니다. 있습니다.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입고 계신 거 제가 해달라고 그랬고 야, 네 그래서 진짜. 다 모자도 그렇고 뭐 술도 뭐 밥도 그 선배 특전 선배 장인 장모님께서 아침에 저 시래기국 다 끓여주신 거고 와 특전사 선배님의 정신 안 되면 대기하라 안 되면 다 대기합니다. 대기하라 네. 어 진짜 감사합니다. 박운상사님 멋진 다시 한번 음성 편지 한번 남기세요. 웬만큼 그게 웬만큼 쉬운 게 아니라고 가장 잘생기고 멋지고 네 사람 좋은 우리 박은수 상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옆에서 이렇게 깎기 싫은 머리도 이렇게 깎게 된 우리 조카 영진이도 너무 고맙고 옆에서 도움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장인 장모님 그리고 증평 저기 네 두타산 밑 동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시간 날 때 박군 꼭 들려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박은수 상사님 박은수 상사님. 은수 상사님. 박은수님. 네. 와, 진짜 대단합니다.